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늘 경제 관련해서 좋은 질문해 주는 김 작가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주식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란 게 있잖아요. 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예.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예, 옛날에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제 상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류독감에 자주 걸리는 게 코스닥. 그래서 겨울에 조심해야 될 게 코스닥. 그다음에 코피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잘못하면은 제일 심하게 나는 곳이 코스피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 코스피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식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으는 그런 곳이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도 빌리기도 하지만 일반 투자가들로부터도 돈을 이렇게 빌리거든요. 그 빌리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코스피에 상장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코스닥은 이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장의 고기 조금 약하겠죠. 약하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변동성,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작전이라든지 나쁜 사람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투자를 할 때 코스닥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마치 새로운 기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주가를 급격히 올렸다가 자기들이 장사를 다 해먹고 그다음에 개미들이 몰려들 때 돈을 빼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도 코스닥에 많이 있고요. 일전에 한미약품 경우도 있었잖아요. 한미약품 주가가 50만 원 이상 올라가는 100만 원까지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의 8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코스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워렌 버핏한테 물으니까 워렌 버핏이 지수에다 하라 그래요. 종목에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다가 해라. 그러면 인덱스 펀드라 그러거든요. 그럼 인덱스 펀드는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한 10년을 놓고 보면 평균 10% 정도는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안정적이고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하면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8일 새벽 경기 가평 우체국에 근무하던 50대 집배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전날 비가 오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우편물 배달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잠시 휴식을 청했는 50대 집배원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우정본부가 이 집배원의 가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배노조 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최성목 집배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목입니다. 예, 최성목 위원장은 아직도 근무 중이시겠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날 네. 이제 일반 우편물을 집집마다 이제 구분하는 작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은 집에 아파트 현관에 등기 우편물이 오면은 언제까지 찾아오십시오라고 전화도 하고 이 스티커도 붙여놓고 하시던데 상당히 하루에 일과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집배원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취급하는 네. 일반 통상 우편물 네. 편지죠. 편지는 하루에 한 천여 통 양식을 예. 이제 주주마다 배달을 하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서 네. 집에 방문을 해서 전달하는 등기 우편물 예. 하고 이제 택배 예. 우편물까지. 그 매일같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천여 그 집마다 예, 예. 방문하는 등기 우편물은 택배랑 해서 한 100통에서 한 150통 정도를 아, 예.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택배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택배가 많은 날은 이보다 더하죠. 한 200톤가량 넘어갈 수도 있죠. 네. 보통 천여 통의 편지를 배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편지만이 아니라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네네네. 일반 우편물이랑 이제 등기 우편물 택배 다 같이 하시겠죠. 같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보통 한 7시간. 7시간요? 네, 7시간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 뭐 수송 수단은 옛날에는 도보로도 하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신 모습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륜차죠. 대부분 집배원분들이 다 이륜차를 운행을 하고. 네. 이륜차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예. 이게 이제 장시간 요새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네. 굉장히 무더워질 텐데 이제 그 장시간으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오토바이에서도 깜빡깜빡 졸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지난해부터 지금 전국에서 집배원 분들이 이 사망하시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신 통계가 좀 있습니까? 예, 예. 작년부터 집배원분들이 한 17분이나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 예. 이제 과로사로 추정되시는 분 그 현장이든 아니면 예. 집에서든 이제 깨어나시지 못한 네. 분이 이제 10분 정도고. 네. 이제 배달 사고, 배달 도중에 이제 차량과 충돌해서 네. 사망하신 분이 3분이 되시고. 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신 분이 4분이나.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 바로 옆에서 일했던 분이 오늘도 이제 거의 뭐 아침 일찍, 예. 저녁 늦게까지 거의 형제라고 뭐 집안 가족분들보다도 이제 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봤던 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은 그렇죠. 세상이 무너지는. 예. 이렇게 돌연사가 자꾸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셨던 분들이고. 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어느 분은 이제 마라톤 하시고 어느 분은 축구를 하시고 할 정도 헬스를 하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들이 예. 지병도 없었던 분들이 예. 어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명적인 예. 부분에서 이제 사망하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업무와 이 장시간 근로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의 이렇게 그 장시간 문제가 아니라 예. 한 IMF 이후에 이제 네. 우편물이 계속적으로 늘었을 때부터 네. 이제 택배가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부터 네. 장시간 근로는 한 20년 가량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뭐 심근경색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돌연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사안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정사업본부만이 네. 그 업무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 모두 이제 돌아가신 분 모두 영웅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왜냐 그러면 이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산업재해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담배 끊으세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러시던데, 집배원으로서 지금 일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스트레스, 업무적인 이제 강도가 심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분들에게, 주민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그 우편물을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그 대민 스트레스 정도, 민원 스트레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업무가 이제 과중하다 오는 이 스트레스가 네. 단순하게 이제 배달하면서 느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네. 집배원분들이 그 일 외에는 어떤 사회적인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여기서의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해요. 가족분들이 누가 아프시거나, 네. 아니면
그 가까운 지인의 어떤 이제 뭐 그 어떤 상이나 상조나 이런 것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 거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괴감. 그렇군요. 그러면 인력을 좀 확충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력 충원을 해서 네. 그 근무 시간을 절대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 네. 우리나라 이제 평균 노동 시간 한 2,200시간 연간 노동 시간 2,200시간 예. 정도는 네. 맞춰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 고강도 노동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에서는 예. 그 이 집회원의 지금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네. 인력 충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정본부 쪽은 어느 정도 공무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는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제 100명이라고. 아이고, 그거가 되겠습니까?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 집회원분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네. 거의 모자르듯이 그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론도 많이 굉장히 그 집회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 마지못해서 내놓은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 노조에서는 그 연간 노동 시간이 한 2,900여 시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 평균 노동 시간 200 예. 시간으로 그 낮추기 위해서는 4,500명 정도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900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8 시간으로 나누니까 350 정도가 나오는데 예. 그 350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루 8 시간 계산하면은 그죠? 예. 그러면 365일 중에 350일을 일한다 그러면 휴일도 없이 일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이 감정 노동자의 부분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스트레스 받는데 많이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대민들, 그 예. 주민분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예. 그리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업무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렇게 억지로 웃는 웃음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죠. 주민분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서비스를 더욱더 좋게 하려면 네. 어쨌든 업무 강도나 근무 시간은 예. 필수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 예. 지금 그 집배원 쪽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네. 아,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그러면? 임금 차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전국의 집배원 분들 중에 한 3,000여 명 정도가 비정규직 예. 집배원 분들이에요. 예. 집배원 분들이 제복도 똑같죠. 옷 네. 입고 있으면 어느 분이 공무원이고 어느 분이 비정규직인지 구분 못하죠. 못하죠. 예. 못하고 그 정규직이 일하는 곳에서 네. 이제 담당을 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예. 그곳에 서로 바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일하는 곳에 비정규직 분이 오셔서 일을 하고 네. 정규직 분이 비정규직 자리에 가서 구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예. 업무는 뭐 거의가 아니라 100% 똑같이 일을 하시죠. 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금이나 어떤 신분적인 차별 때문에 네.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잘릴 걱정을 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큰지는 뭐 충분히 저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건방진 소리인 것 같지만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 정규직화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천관리공단이 비정규직을 한 7천 명 정도를 정규직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대하시는 것도 있을 건데 정부로서는 재정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정부에서 방침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네. 그리고 차별이 없는 없다는 것 방향으로 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예산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 아니면 예.
그 규제, 그 예. 공무원 총정원제라고 하는 정원 관리에 막혀가지고 예. 비정규직을 이런 차별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맞지 않고요. 네. 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똑같이 일을 한다라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 정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서로서로가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만 힘들 때는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흥우체국 집배원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목 위원장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